송이버섯 한 개를 썰어서 송이버섯 구이를 하겠습니다. 뿌리 쪽은 잘라내고 이렇게 넓적넓적하게 썰어주었습니다. 이것을 프라이팬에 구워주겠습니다. 팬에 식용유를 둘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버섯을 부어주겠습니다. 소금을 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먹기 좋게 잘라서 접시에 담아주겠습니다. 버섯을 잘라주었습니다. 오늘 점심 밥상입니다. 이 밥은 씨앗을 넣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 주스에 타먹는 씨앗인데 안 먹게 돼서 밥에 넣습니다. 계란 장조림, 버섯, 새송이 버섯 구이, 그다음에 김치 청국장찌개, 감자 장조림, 오이지 부침이 되겠습니다. 뭐 세상이가 달라졌네. 얘도 간 맞아? 얘는 여기다가 넣고 비벼 먹으라고 일부러 대접에다 밥을 담았어. 자기 손멍 어때? 한번 봐봐. 많이 없어졌지? 그렇네. 피멍 들었었는데. 그 원래 노인들이 되면은 혈관이 약해져가지고 잘 터진대. 그래서 그게 지반증이라고 하는데, 노인성 지반증도 있고, 알레르기성 지반증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게 이제 혈관 약해서 터질 수도 있고, 통증 주사를 맞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암이 걸렸을 때, 그 신호일 수도 있대. 내가 보기에 자기는 혈관이 약해서 그런 것 같아. 통증 주사 맞기 전에는 눈 자기 실핏줄이 터졌었잖아. 불어나서 통증 주사 맞고 와서 그 손에 그게 피멍이 든 거니까 통증 주사 연관이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 그래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려면 좀 운동을 좀 해야 돼. 젊을수록 혈관이 튼튼하고 피가 막잖아. 늙을수록 피가 탁해지고 혈관이 약해지고. 그래서 혈관이 점점 약해지면 이제 병원에서 주사 꽂을 때 혈관을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매잖아. 버섯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뿌려가지고 싱겁지만 코로나 걸렸을 때 초창기에 맨 초창기에 난 코로나 걸린 사람 접촉했다고 2주 동안 자가격리 당했었잖아. 그때
나 얼려줬지 우리? 가지마. 그때 부천시에서 나보고 물품으로 받을래요? 돈으로 받을래요? 그래서 돈으로 받을래요? 그래가지고 물품 대신 돈으로 받는 거랑 합쳐가지고 80만원 받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자기하고 나하고 걸려가지고 경리당했을 때는 나 30만원, 자기 30만원, 60만원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또 내가 두 번째 코로나 걸려가지고 5일 동안 자가격리 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미만만 준대요. 월급 얼마 받나 따지고 보험료, 의료보험료 얼마 내나 따져가지고 준대는데 다음 달에 10만 원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그러대. 지금 이제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도 다짜고짜 검사하네. 검사, 코로나 검사 할래요? 안 할래요? 검사를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물어보고 코로나 검사 받겠다고 해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라고 양성이 떠도 자가격리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고 그것도 내 자유야. 내가 코로나 검사 안 받으면 그냥 감기 환자고 코로나 확진자도 나는 그냥 계속 자가격리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면 돼. 그래서 나보고 자가격리 할 거냐고 보건소에서 전화 와가지고 자가격리 하겠다. 자가격리 한 사람만 이제 저소득층에 한해서 이제 돈이 나오는 거지 생활지원금. 예, 5일 그 대신 이제 또 짧아져서 격리 기간이 5일. 5일 딱 5일이야. 그러니까 10만 원 주니까 하루에 2만 원씩 계산한 거지. 자기야 이거 엄청 맛있지? 잘 먹었네. 아유 맛있게 잘 됐네. 나는 뭐든지 약간 짭짤해야 맛있어. 싱거운 거 안 맛있어. 싱거운 거 맛이 없어. 잘 먹었습니다. 자기야 오늘은 볶음밥을 말고 밥을 싸줄게 내가. 자기야 그래. 여기 있는 거 싸가면 될 것 같아. 오이지에다 이거 버섯 구이에다 여기 계란장조림에다 싸가면 될 것 같아. 아 버섯도 이렇게 구니까 그냥 별미네. 오돌오돌오돌하니. 청국장찌개가 짭짤해가지고 아주 순식간에 밥 먹어치우겠네. 누군지 주문한 건 오늘 올래나. 장조림도 쫄깃쫄깃하네. 확실히 구운 계란 사가지고 장조림 하니까 편하네. 안 삶아서 이거. 자기야 택배 계란통은 택배기사한테 문자 안 왔어? 이제 택배사로 이송했대는데 내일까지 꼭 와야 될 텐데 품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먹는 거라서. 그냥 밥 따로 찌개 따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짜란 찌개에는 버섯 구이가 어울리네. 티브이가 어째 켜지네. 어제 껐을 때는 안 켜졌었는데. 잘해. 반찬들이 상하지 않는 반찬들이야. 도시락 반찬으로 딱 좋네. 오늘은 날씨도 화창하니까 참외를 싸줘야 되겠어. 아주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